여기는 신림역에서 이렇게 멀지 않은 전세 8천입니다. 전세자금 대출 안 되고요. 엘리베이터 없는 4층입니다. 화장실은 일반 원룸 사이즈고, 이렇게 보면 방이 되게 작잖아요. 하지만 자, 이렇게 길게 있습니다. 길게.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8천으로 나왔고,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? 요 벽에서 여기까지가 2m80 나오고요. 그리고 여기 문, 여기 요 벽, 여기 싱크대 말고 여기서부터 저 에어컨 있는 저 벽까지가 6m가 나옵니다. 요런 걸 보면은 어우 대출 되는 집에 이런 거 없나요 물어보시는데, 여기 대출 됐으면은 1억 훨씬 넘게 받을 수 있습니다.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대출 되는 집에 비해서 쌉니다. 그리고 여기가 지금 옷이 있어서 아무튼 싱크대는 깔끔하고요. 옵션은 지금 세탁기가 안 보이네. 냉장고도 여기 있고 베란다도 크게 있습니다. 세탁기 여기 있네요. 베란다가 많이 크네요. 베란다가 많이 큰 4층입니다. 옵션은 그럼 다 있네요. 인덕션에 냉장고를 뭐 여기 안에 둬도 될 것 같아요. 냉장고를 안에 둬도 될 것 같고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엄청 넓네요.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